모두 우장들은 안에 있는가? 내가 자네들을 조용한 곳에서 따로 보자고 한 이유는 지금 도성 안에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 무리들 때문이네. 하여 보도 부장들은 각각 포졸 한 사람을 데리고 자맹 임무를 수행해 주어야 하네. 에? 자맹이요? 정목금 부분만인가? 자맹이란 것은 정체를 숨기고 순찰하는 것이네. 이를 통해서 기밀이나 첩보를 얻지. 자, 그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조를 만들어 보게. 눈빛과 한번 하자. 포졸들이 뒤에 가서 안아. 전 잘해주고 싶습니다. 포졸에게 뭔가 마음을. 지금 인근 숲에서 불안한 세력의 무리들이 회동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수고들 하거라. 너무 고생 안 했어. 몸차리지 말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군 고구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동민부장과 동현포졸은 검게 무리에 합류를 하거라. 무리? 조선판 조직폭력배라 할 수 있는 검계는 원래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결성한 향도계에서 출발했다. 이후 칼을 차고 다니는 모임으로 변질돼 약탈, 살인,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조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미리 검계 조직에 심어놓은 우리 군관이다. 너희는 이 자를 따라서 검계 조직에 들어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것입니다. 자네들의 정체는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그땐 나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야.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자네들의 정체는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그땐 나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야. 알겠지? 어서 가서 판복부터 하거라.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거라. 안 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이미 그쪽에 몸을 담은 상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너 우리들 그럼 친구라 그럴 건가? 친구가 아니라 제가 그 두목 밑에. 두목 밑이야? 네. 저 왔습니다, 형님. 왔는가? 네. 그런데 저 자들은 누구지? 이 자들은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 아우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누구십니까? 자네들, 검계의 행동 강령을 알고 있나? 아직 제가 말을 아직 안 해서. 잘 들어라! 첫째, 양반을 해칠 것. 둘째, 부녀자를 욕보인다. 셋째, 재물을 약탈한다. 오늘 임무 수행하는 걸 한번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아, 뭐 영화 같은 시나리오인데 영화 봐도 잘 안 되잖아, 어렵잖아요. 아이씨. 그리고 동현이랑 또 한 팀이라서 더 걱정이에요. 자, 오늘은 네. 이 집부터 털자. 이 집? 이 집이요? 막 들어가도 되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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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 버려? 오! 어떻게? 그냥 들어가도 돼? 오! 자, 들어가자. 아이, 들어가느냐? 그래도 좀 조심조심 들어가야 돼. 자. 막 들어가도 되나, 이거? 오! 어허, 잘하는 거.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방안을 먼저 뒤져라! 들어가라! 예. 싹 쓸고 나와라! 오! 빨리. 이 통째 두고 갈까? 야, 이런 거 다 되게야. 동물이 좋아. 아, 저희가 집신이 없는데 나. 어디 보자. 오, 좋구나. 이제 조금 맛을 알겠느냐? 예. 다음 집으로 가보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도대체 알아야 하는 거냐? 글쎄요, 지금 불리고 있는데 저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꾸 뭐가 올쏘 하잖아요. 올쏘 할 때 타이밍 맞춰서 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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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주린 백성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올쏘. 올쏘. 그러나 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늘은 곧 사람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양반도 없고 천민도 없고 신분에 기척이 없는 세상, 모두가 살기 좋은 조선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만듭시다. 좋은 글이 있어 읊어드리겠습니다. 때로다 때로다 나의 때로다, 다시 못 올 좋을 때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용천검 날랜 칼은 해와 달을 희롱하고 게으른 긴팔 추못 우주에 덮여있네. 홀쏘! 그 용천검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상을 여는 검입니다. 이 시를 누가 쓰셨습니까? 최재우 선생님이십니다. 최재우가 누굽니까? 지금 경주 용암정에 있다는 겁니까? 용천검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캐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앉아요. 이유가... 이 조선의 평등을 위해서 양반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올쏘! 올쏘!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조선. 이에 최재우는 인간 평등을 모토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운 동학을 창시. 이후 그 세력이 확대되어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천도교로 명칭을 바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자네는 잘 다녀왔느냐? 저희가 어떤 그 무리들이 있는 데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분을 없애자, 뭐 평등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두머리 최재우란 자가 용천검이라는 그 시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좀 전파한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뒀다간 나라에 큰 병가가 생기겠구나. 네. 내가 어금부에 다녀올 동안 너희들은 이 포도청을 잘 지키고 있거라. 응?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중요한 거 맞아요? 진짜 중요한 정보라니까. 아, 나 진짜. 아, 나 얘랑 있으면 진짜 로봇이랑 있는 것 같아. 아, 나 씨. 왜요? 깜빡이잖아, 얘는. 알파잖아. 야, 좀 풀었죠. 많이 푼 건데요. 이게 풀었다고? 네. 어, 나까지 경직돼, 얘만 그런 식으로. 날이 추워서 된 것 같아.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 아주 적성에 맞습니다. 너 아주 딱 마음에 드는구나. 네. 자. 바로 저 집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점찍어둔 집이다. 왜 점찍었습니까? 병조판서를 지낸 대감집인데 며칠 전 고려청자가 들어가는 걸 보았다. 어? 고려청자도 있네 우리 집에. 살려줬어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것을 포함해서 값진 것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자, 저 안에 있는 양반들을 모조리 죽여라. 죽이라고요? 증거로 상투를 가지고 오너라. 붙잡히지 않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진짜 검계로 받아주겠다. 여기 있습니다. 자. 되게 좋은 집인데? 좋지. 네. 우리 집이니까 좋지. 응? 우리 집이지. 아씨, 큰일 났네.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목숨이 달렸는데. 도둑질은 해볼 수 있는데 네. 다 죽이래야 어떻게 죽여. 일단 빨리 가죠. 너 넘을 수 있냐, 이거? 네. 조심. 야. 지금 무너뜨리지 말고 우리 집, 씨. 야. 마스크. 고려청자 우리 아버지 방에 있거든? 네. 괜찮아요? 아, 몰라. 씨.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죽여라. 증거로 상투를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가 이거 다 해놓으신 거죠? 그렇지. 아, 또 자식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 바보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예전에는 상투를 자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현명한 사람이지. 딴 놈이거든. 네. 그 놈 나쁜 사람인데 다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이 놈은 잠이 많아서 나는 잡아가도 몰라.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냐? 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자라. 그냥 네 상투만 싹둑 캐가겠다. 왜 이렇게 힘이 너무 세? 쓱싹 쓱싹. 잡았다. 죽으러 죽게 해줄 새끼지. 형 도와줘. 이거 뭔가 누누야! 빨리빨리. 야 너 개가 뭔데? 누누야 뭐냐? 너 개가 뭔데? 빨리빨리 가자. 들어. 누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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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도와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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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나만이라도 도망갈 걸. 씨. 아 버려. 아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가 우포청인데요. 어? 우포청? 도성내에 포도청이 두 개 있어요. 아, 다른데? 우포청 소속에 포도한테 잡혔으니까 우포청으로 가자. 아, 박으로 검게 들어. 야 이런 걸 뭐 뭐라는 줄 알아? 빼박이라 그러는 거야 빼박이. 정상한다 아래. 검게 놈들을 잡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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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구나. 아니, 아이씨.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 압니다. 무슨 얘기? 다 저희 같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끼리. 한솥밥? 여기는 좌, 저 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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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주장지 저기 다 한솥밥 저기예요. 아이, 얘기해 빨리 얘기해 보라고. 아이, 저도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자네들의 정체는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탈로나서는 안 된다. 그땐 나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야. 알겠지? 아우 저 짝에 저도 사실 저희 푸조 부장인데요. 얘 푸조이고 네, 지금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허! 거짓을 구하다 못해 포도 부장과 포졸 사진 그래. 여봐라. 어? 이놈들이 아주 걸어 다니지 못하게 아예.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당근장이 참. 뭘 잘라? 후기에 검게가 워낙
그 소란을 피기 때문에 도적질을 한 경우에 단근형, 자자형이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단근형이라는 것은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도둑질,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놈이 포도 부장이라면은 그에 따르는 중좌 통보가 있을 터 통보를 한번 꺼내보거라. 아이 그거는 아이 이게 제가 참복 근무 중이어가지고 그걸 안 갖고 왔다고요. 우리 포도 대장이 에? 이거 다 이거 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가고 저기 있다 포도 대장도 이놈이 하지 말이 많고. 공사 간 날이 혹시나 이놈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포청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래, 네가 낫다. 어?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놈들을 자포청으로 끌고 가자. 따라오너라! 아, 이거 큰일이다. 걱정입니다. 포도부장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말았어요? 아, 발뒤꿈치가 지금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 안 말해요? 그거 얘기 안 했으면은 발뒤꿈치 없어졌어요. 포도대장 어르신 계시옵니까? 우포청에서 왔사옵니다. 죽겠어 진짜. 여봐라. 왜 그래요? 내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이 두 놈이 좌포청 포도부장과 포졸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몰라요. 아이 몰라. 우리... 야, 몰라요. 아이 몰라. 우리... 야. 우리 포도부장. 우리 포도부장. 포도야, 밖으로 좀 나와보십시오. 왼쪽한데.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우포청에서 이 도적질을 하던 검계들을 잡아 싸운데 어? 이놈들이 좌포청 포도부장과 포졸이라고 하기에 확인차 들러 싸웁니다. 맞사옵니까? 우리 관원들이 맞긴 하네. 검계 무리에 잠입자 보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됐구만. 걱정 말고 돌아가 가시기. 예. 고생들 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좀 안사 알려주십시오. 시동은 좋아서. 저기 방망이 있는가? 어? 저기 삼지창은 있습니다. 저기 삼지창은 있습니다. 저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도 걸... 벌은 받아야 할 것 같으니 자. 네. 아,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네. 아내가 딱딱해가지고 아 진짜 펴프를 네. 아! 아! 막아줄게. 벌려. 진짜 벌려. 진짜 아야. 왜 이래? 아. 몇 대 맞을래?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저, 야, 저, 사진 찍잖아. 누가? 어? 야, 뭔 사진 찍어, 이 X야. 쟤를 뉘우칠 수 있게 따끔하게 한 대만 때리거라. 한 대만 때려봐.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럴래? 네. 그래, 그러면. 아니, 쟤는 안 돼. 앞에 죄송합니다, 형님. 앞에 죄송합니다, 형님. 앞에 죄송합니다, 형님. 발 뒤꿈치를 자르겠습니다. 전 어차피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뒤꿈치로 가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앉혀라. 그게 왜 자신의 신분을 밝혀? 아, 죄송합니다. 잠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알아올 건 알아왔겠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얘기해보거라. 그놈들은 아주 악랄한 놈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반을 괴롭혀라. 둘째, 아녀자를 희롱해라. 셋째, 재물을 뺏어라. 어쨌든 수고했다. 어서 들어가 쉬고 내일은 넉넉히 미시까지 나오도록 하거라. 미시요? 몇 시가 몇입니까? 오후 1시 넘어서. 어서 들어가 쉬거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꿀이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고려 청재 안 가져가요? 아 저거 버려 짝퉁이야. 이거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속았어. 야씨.